프로야구에서 기아가 이틀 연속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SK의 대승을 거뒀습니다. 기아 타선은 1회부터 폭발했습니다. 이범호가 석점 홈런을 터뜨렸고 버나디나와 이명기는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. SK 선발 산체스는 아웃카운트 한 개만 잡은 채 홈런 3개 포함 10점을 내준 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. 기아 타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이범호가 3개, 버나디나와 나지완이 각각 2개의 아치를 그리는 등 홈런 8개 포함 25개의 안타로 21점을 몰아쳤습니다. 기아는 SK를 상대로 이틀 동안 무려 39점을 뽑으면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. 하나는 KT를 상대로 연장 10회 말 하주석이 끝내기 안타를 뽑아 대전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. 넥센은 LG를 11대 3으로 꺾고 창단 이후 최다인 9연승을 달렸고 이대호가 4타점을 올린 롯데는 두산을 꺾고 5강 불씨를 살렸습니다.